저작권 보호 가겠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작자의 권리, 그다음에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남이 함부로 못 쓰게끔 하겠다. 그 보호하는 게 바로 저작권법이에요. 신경 쓰실 거는 저작권의 보호기간, 요것만 좀 신경 쓰세요. 보호기간 70년입니다.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에 70년간 존속한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두 명이서 작업을 했어요. 공동 저작물인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이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70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사망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원칙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왜요? 사망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무명, 이름이 없거나 이명, 다른 이름으로 저작물인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제작된 저작물인 경우, 또 업무상 만든 것도 있겠죠?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 저작물인 경우,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몇 년? 70년이에요. 그래서 70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에 1월 1일서부터 기산한다라는 거죠. 기산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 기준을 두고 계산한다. 그 개념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0년으로 연장되는 건 원래 5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7월 1일서부터 70년으로 연장됐어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정행위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나쁜 행위, 해킹 개념이죠. 가겠습니다. 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어 태핑, 몰래 엿듣는 게 도청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통신회선상에서 전송 중인 자료, 정보를 갖다 몰래 빼내는 행위. 그게 바로 도청이에요. 와이어 태핑. 이번에는 스니핑인데요. 스니핑이라는 거를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호스트에서 이제 실행돼서 호스트에 전송되는 정보, 예를 들어서 계정,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엿보는 행위예요. 스니핑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푸핑 속임수죠. 그래서 속임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예요. 스푸핑. 그래서 스니핑, 스푸핑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웜이라는 거는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부하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느려지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형태로 침입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갖다 저하시켜버린다. 그리고 결국은 다운시킨다라는 거죠. 웜. 다음 트로이 몽마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백오리피스라는 게 있었는데 해킹 프로그램이죠. 해킹 툴이죠. 그래서 어떤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에 다른 프로그램의 코드, 악성 코드죠. 코드를 위장시켜서 침투시키는 행위, 백오리피스가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 백도어, 뒷문 이런 개념인데 얘는 뭐냐면 일부러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실수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경우, 그 다음에 설계상 버그, 버그라는 건 벌레라는 뜻인데 프로그램상에 보이지 않는 오류가 버그예요. 그걸 없애는 거는요, 디버깅 아시죠? 기억나시죠? 설계상 버그로 인해서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통로, 그걸 갖다가 백도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트랩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DOS인데요. DOS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Denial 그러면 거부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Of Service 그러면 서비스의 거부예요. 얘는 뭐냐면 일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한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시켜버려요. 그럼 마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바로 DOS예요. DOS. 그 다음에 DDoS 앞에 있는 D가 Distributed 그런 무슨 뜻이에요? 분산된. 아까 그 도스 공격을 분산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더 집중적으로 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래서 DOS 공격을 분산된 형태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공격의 출발점, 근원지를 색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디도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워드라이빙, 워드라이빙은 이제 무선 개념에서의 해킹이에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이용하겠죠. 차 안에다가 데스크탑을 실을 수는 없으니까 노트북을 이용해서 타인의 취약한 무선 군의 정보 통신망을 찾아요. 보안이 약하거나 그걸 불법으로 접속하는 행위, 그게 바로 워드라이빙. 그래서 요즘 무선 개념, 무선 보안에서 중요한 침해 형태예요. 워드라이빙도 잘 알고 가시고, 시험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키로거, 키로, log 로그라는 건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키로거라는 건 뭐예요? 키보드에서 입력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방법은요, 악성 코드죠. 악성 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의 키보드의 입력을 빼내는 거죠. 저장 및 전송에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크래킹 행위죠. 키보드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했다, 그러니까 그걸 빼내는 거죠. 키로거, 이것도 조심하시고.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터럽션, 가로막기.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달을 가로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 측, 받는 사람이 정보를 못 받아요.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거다. 이거는 정보의 가용성,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로막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가로막기는 가용성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셉션, 가로채기. 우리 농구에서 패스하는 공 중간에서 빼내는 거, 인터셉트, 그죠? 얘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가는 도중에 도청, 와이어태핑 또는 몰래 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지는 거예요? 시큐러리, 그죠? 컨피덴셜, 기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채기는 기밀성이 저해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변조, 수정, 모디피케이션, 바뀐 거죠,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수정, 변조시키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무결성, 인터그럴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변조, 수정은 무결성을 저해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가로막기, 가용성, 가로채기, 기밀성, 변조, 수정은 무결성. 마지막으로 fabrication, 그러면 위조거든요. 위조, 얘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인데 사용자 인증과 관계돼서 다른 송신자로부터 온 것처럼 뻥을 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무결성을 저해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변조, 수정, 위조는 무결성, 무결성, 저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가로막기는 가용성, 가로채기는 기밀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거는 불이 났을 때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firewall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 인터넷상에서, 시스템상에서 방화벽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의 보안 문제로부터 특정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내부하고 외부망 사이의 상호 접속,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보안 기능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렇게 성을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 성의 개념이 바로 방화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문 바깥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포졸들이. 바로 그 개념.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당연히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책, 기능, 그러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총칭하는 용어예요. 어디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총칭한다. 뭐가 방화벽이. 그 다음에 성이 있으면 성문에서 포졸들이 지키잖아요. 호패 검사하고 들여보내고, 그죠? 바로 그게 패킷 검사예요. 패킷, 들어오는 그 패킷을 갖다가 엄밀히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킨다. 방화벽. 그 개념. 포졸이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 성 안에서 첩자, 간첩이 있습니다. 그건 못 막아요. 마찬가지로 그
방화벽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 잘 칩니다. 내부의 해킹마저도 완벽하게 한다. 못해요. 방화벽.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장치. 그죠? 그 장치의 구조, 보안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방화벽이에요. 방금 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라고 말씀드린 그 개념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역추적 기능이 있어요. 방화벽이. 그래서 외부의 침입자를 갖다가 역추적해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방화벽.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특징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암호화라는 거는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죠. 정보를 암호화시켜 놓으면 훔쳐가도, 해킹해서 훔쳐가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암호화 개념이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암호화 기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밀키, 그 다음에 공개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밀키는 다른 말로 이제 대칭키, 그 다음에 단일키, 무슨 얘기냐면, 대칭 똑같다는 얘기고요. 단일키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키는 하나다. 너하고 나하고의 비밀, 우리끼리 지키자 하나. 대칭,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얘는 뭐냐면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서로 동일, 동일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대칭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하나의 비밀키를 갖는다. 그래서 대칭키, 단일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일, 대칭, 하나, 단일. 비밀로 하자. 비밀키 됐죠. 얘는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데 속도가 빨라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요.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해야 되는 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키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파일의 크기는 작다. 문제는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해야 되는 키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키, 대칭키 똑같다, 단일키 하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방식은 데스가 있습니다. 대칭키, 데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 공개키, 매우 중요한 부분. 공개키는 공개를 해요. 근데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비밀이 보장되느냐. 얘는 비대칭입니다. 달라요. 공개를 했지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중키, 키가 두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비밀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보면 우편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고요. 자, 위에는 우편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지만 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겨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공개된 이 구멍으로 우편물을 누구든지 넣어라. 공개. 그 대신 주인만 열쇠를 가지고 열어라. 이게 바로 공개키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키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비대칭. 그리고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니까 이중키. 그래서 공비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공개했어요. 비밀 안 되잖아요. 대칭이에요. 두 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속도가 느려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암공복비, 무슨 사자성어 같죠? 암공,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로 하고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하겠다. 암공복비, 이거 달달달 외워두셔야 돼요. 암호화할 때는 공개키,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편물에 아무나 넣어라. 그죠? 그 대신 복호화 볼 때는 주인이 열쇠를 갖고 열겠다라는 거죠. 암공복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이중키이기 때문에 아까 단일키하고 비교해서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은 커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바로 이거죠. 암호가 공개이기 때문에 키 분배가 쉽고 관리해야 되는 키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 이래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방식 알사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공개키, 알사, 비밀키, 데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장난 잘 치니까 조심하시고요. 암호화 시스템 종류, 데스가 있죠? 데스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데이터 암호 표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데이터 암호화 표준인데, 비대단,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기억나시죠? 데스는 비밀키 방식의 일종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셔야 돼요. 56비트의 키를 사용한다라는 거 하고, 또 64비트의 평문 블록을 암호화한다. 그래서 56비트의 키, 64비트의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는 거, 데스. 그 다음에 비대단,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동일한 키, 단일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호화, 수행한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대표적인 단일키,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이다. DS, 대칭키, 데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죠. 비대단,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그게 바로 데스고요. 그 다음 이번에 중요한 건 알사. 이 알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산업표준이에요. 가겠습니다. 알사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을 딴 건데 MIT 공과대학의 리베스트, 샤미르 이 두 사람은 과학자고요. 에들먼은 수학자예요. 이 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수학의 소수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 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이다.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암공복비 암호할 때는 공개, 복호할 때는 비밀키를 이용한다라는 거. 암호화와 사용자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표적인 이중키, 비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이다. 그래서 알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잘 언급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컴퓨터 일반 마지막 포인트,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가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뭐냐면 딱 한마디로 나쁜 프로그램이에요. 가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라는 거고, 바이러스도. 근데 얘는 무슨 짓을 하냐? 사용자 몰래 자기 자신을 복제해요. 그래서 디스크나 프로그램 등에 기생하면서, 기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위치하는 건데 나쁜 목적을 갖고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기생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체제라든가 기타 응용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수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증세죠. 부팅이 되지 않거나 평소보다 부팅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팅이라는 건 컴퓨터를 처음 켜는 행위고 BOOTING. 그 다음에 CMOS 내용이 파괴되거나 삭제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아예 컴퓨터 뜨지도 않죠. 부팅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디스크 이름이 변경되거나 또는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일의 전체 크기가 변해요. 속성도 변경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아울러 실행 파일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거나 그러니까 느려지는 개념이에요. 시스템도 느려지고 파일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이 줄어들어요.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죠.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폴더나 파일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내가 삭제하지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 이랬을 때는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바이러스의 특징,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복제 기능이 있고, 은폐, 숨어요. 그 다음에 파괴하는 기능이 있다. 단, 치료 기능은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바이러스 특징이 아닌 것은 치료 기능은 없다라는 거 신경 쓰시고요. 파일 바이러스의 종류. 기생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생의 의미는 위치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위치하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생충 생각하시면 되죠. 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손상 없이 프로그램 어디에? 앞뒤에 위치하는 기생하는 바이러스. 그래서 기생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겹쳐쓰기형 바이러스라는 거는 원래 프로그램에 겹쳐쓰기 된다. 그래서 원래 파일을 파괴한다라는 거죠. 산란형 바이러스는 좀 어려워요. 얘는 확장자가 exe 실행 파일이죠. 얘는 감염이 없어요. 그런데 확장자가 com인 같은 이름의 파일을 생성, 산란시켜버려요. 그럼 a.exe가 있다. 예를 들었을 때 a.com이 생긴 거죠.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똑같은 파일이 있을 때 a.exe, a.com 실행시키면 com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실행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결형 바이러스. 연결형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실행되게끔
연결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연결형 바이러스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의 예방 및 치료 가겠습니다. 얘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디스크에는 쓰기 방지를 설정해 줘라. 디스크에 쓰지 않으니까 얘는 알고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검사해라. 매우 중요하죠. 또 중요한 거는 그냥 백신이 아니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라는 거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줘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써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메일은 삭제해버려라. 이거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문자 같은 거 읽지 마시고 삭제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자료는 백업하라.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백업. 마지막 악성코드 가겠습니다. 악성코드는 다른 말로 말웨어 또는 멜웨어, 뭐 영어 발음이니까. 얘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제거할 수 없는 스파이웨어, 웜,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악의적인 코드를 악성코드 또는 멜웨어, 말웨어 이렇게 불러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60개 컴퓨터 일반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스프레드시트 개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